안녕하세요. 홍대세교회 22기 추정희입니다. 저에게 이번 대만 선교는 대북신소회에서만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저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부팀장으로 준비하고 섬기다가 팀장님의 부재로 선교 첫날에 대만에 도착해서 팀장으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선교 전날 밤샘 작업으로 시간이 없어 대충 챙긴 개인 짐 덕분에 저희 교회에서 옷 입는 스타일에 자유하시고 특히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보기 어려웠던 이준 간사님의 스타일과 비슷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직업이 디자이너로서 참담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전 준비는 해놓았지만 현지에서의 팀장님을 하실 부분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팀장님이셨던 주영 팀장님은 이제는 영훈 팀장님으로 불렸고 우리 대북 신소회 팀과 영훈만은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선교의 준비 과정에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함과 편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광야를 떠드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혼란스러운 우리 팀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상처받은 팀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대북신소회가 대만 땅의 중요한 사역지여서 영적 공격이 많습니다. 대북신소회와 저희 팀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셋째는 대북신소회의 주요 사역인 수요 예배가 정착하고 부흥하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코리아 파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대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넷째는 아이들이 많아 팀 회비와 일꾼이 부족합니다. 저희 팀이 먹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사역인 코리안 파티의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선교 기간 동안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 속에 사역자와 팀장 없이 마치 마이너리그 같았던 우리 대북신소회 성인 16명, 아이 10명, 선교대원 26명은 대만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 한 가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원래 중국어 사용자가 없어서 한국의 영어에서 대만어를 한국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대만어를 두 단계에 걸쳐서 통역을 했었는데 이번 현지 사역지에 전에는 있었던 두세 명의 영어 통역자마저 없었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대만팀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 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공자인 조소자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안 쓰셨던 중국어를 애쓰시며 통역하다가 잠시 막혔는데 갑자기 영어 통역을 담당한 문지연 집사님이 중국어 통역을 하시는 겁니다. 다들 너무 놀라서 예배 끝나고 언니 어떻게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었어요? 하고 물으니 몰라 나도 들리던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통역이 정확하고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국어 통역은 조소자 집사님과 문지연 집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자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걱정한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황은우 목사님을 대북신소회로 세워주셔서 정말 새벽부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북신소회 조인 목사님과 다니엘 목사님은 정말 열정이 넘치십니다. 저희는 1일 7노방, 하루에 7번 노방 전도학기로 유명한데 저희가 어린아이가 많아서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2번만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사역 때도 남았던 전도지가 15,000장이 이번 노방전도 3일째부터 다음날 나눠줄 전도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더 잘 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자 선교 대원으로서 한몫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의 걱정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고 아이들을 통하여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는 현지 교회가 수요예배를 정착하기 위한 부흥회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병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현지 교인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셨고 저희와 하나가 되어서 예배 후에는 전체가 다 같이 서로 어깨를 잡고 기차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의 원형을 만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체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현지 스태프들에게 성도들이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가장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예산 부족으로 작년 예산의 절반으로 알뜰하게 준비한 코리아 파티의 음식이 3,400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선교 중에 오히려 넘치도록 잘 먹었고 배불러서 준비한 간식들이 남아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살이 쪄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풍족한가 은혜로 다 채워주셨고 저희 팀은 모두 은혜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걱정스러웠던 대북신소의 팀은 마이너리그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한 메이저리그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대만 선교가 정말 선교답고 은혜로웠다고 서로 같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하여 직접 체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전병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하신 주영 영혼팀장님, 대북신소의 선교 대원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